안녕하세요. 4월 22일 목요일 아침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그중에 9절과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아멘. 일곱 번째 재앙이었던 우박은요, 누트라고 하는 하늘의 여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오늘 메뚜기 재앙인데요, 이 메뚜기는 역시 세트라고 하는 농사를 관장하는 신과 관련된 그 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우박에도 살아남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직 밀과 쌀 보리에 싹이 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던 작물들은 다 우박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 우박에도 남아있는 이런 곡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는 조금 더 버텼죠. 버티기로 작정했습니다. 아직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이 나서서 어느 때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버티지 마십시오. 이미 애굽이 망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7절에서 왕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바로와 모세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누구를 데리고 갈래?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고요. 바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 이게 나쁜 일이다. 어린아이들은 내버려 두고 장정만 데리고 가라. 왜 어린아이들을 남겼겠습니까? 자식 두고 어디 가겠습니까? 자, 볼모로 잡는 거죠. 타협하는 겁니다.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도 충분하다. 이렇게 타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순종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르고 선택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한다면 이것을 어찌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할수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그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장차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곳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갔고요. 어렵게 얻은 그 독자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도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법궤를 메고요, 넘실대는 요단강 물을 건널 때도 그 물이 마르고 강물이 그칠 때에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첫 발을 물에 내디뎠을 때그 물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지금 무언가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이라도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이라도 멈춰설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바랍니다.